이 분이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새끼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나쁜 놈? 저는 저한테는 피해가 준 건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성은 권씨고요. 권 뭐야 또 노란색 본인의 네 권씨고 91년 9월 6일이요 아 얘는 속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름을 그냥 얘기할게요. 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. 아 권씨 권도형이요. 권도형 누군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. 연예인은 아니니까. 얼굴 보여드릴까요? 네, 얼굴 보여주세요. 얼굴을 보여드릴게요. 양띠네. 아, 난 이 친구에 대해서 네. 아, 이 사람이 근데 봐도 모르겠네. 또 이미지가 많으니까 잠깐만. 네. 봐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여러 얼굴이 있어요. 네. 이런 관상이거든요.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분석 좀 해주세요. 분석. 이 사람은 저를 봤을 때. 근데 이 사람은 사는데 걱정이 없어. 자기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 돈 문제인데 엄청 큰 돈인데 보니까 뭐예요? 향후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. 이 사람? 그게 궁금해요. 이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? 근데? 모르겠어요 지금. 저는 그걸 모르겠고 저보러 봤을 때 이 사람이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 나 진짜 그게 궁금해요.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. 뭐 하는 사람? 그냥 돈놀이? 네 그런 식이죠. 네. 혹시 비트코인 알아요 선생님? 비트코인은 알죠. 난 할 줄을 모르죠. 루나 아시죠? 루나. 요번에 그 뉴스 같은 데 나왔던 거. 나 그런 거 잘 몰라. 루나? 루나 네. 비트코인? 예. 네. 이 사람 사기네. 사기. 사기라고? 사기라고. 사기. 잠깐만요. 이 사람은 예. 네. 자기는 손해본 거 없다. 아 그래? 응. 이게 비트코인 내가 이거는 잘 몰라서 이건 물어볼게요. 돈이 이 사람한테 다 이렇게 투자를 한 거야. 사람들이. 그 회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. 아 이 사람 회사? 네. 이거 혼자 한 거 아니고. 머리 엄청 좋고요.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, 이 사람? 이 얘기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잘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? 이 사태가 엄청 커져서 선생님이 진짜 느끼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이 사람은 살인이란 얘기도 나오고 살인? 살인, 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정신적으로 있잖아. 이 약간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게 뭐라고 하지? 나 말고는 관심 없어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누군가 투자를 했잖아요. 이렇게. 네네. 그랬을 때 내가 손해를 봤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안해야 되잖아. 네. 이 사람 그런 거 없어. 양심이 없다? 양심 없어. 어, 양심이 없어. 양심 없고 이 사람은 어떤 이렇게 법적인 것도 가는 거잖아요.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사기라고 들어오니까 네. 법적인 걸로 가도 이 사람은 잘 피해가. 좀 크게 아 뭐 나 모르겠다 이 사람 진짜. 아무튼 사기다. 사기. 사기꾼에 가깝다. 사기꾼. 근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기를 칠 생각은 없어. 원래부터 사기꾼은 아니야. 네. 근데 돈
이 사람은 돈에 되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. 돈에 집착.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. 돈 때문에. 원래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선생님도 뭐 코인 같은 거 안 하시죠? 어, 나는 아예. 투자한 거 없죠? 하나? 난 아예 이런 걸 몰라요. 근데 이 사람 지금 경찰에서 막 잡으러 다녀요? 모르겠어요, 아직. 저는. 보진 않았는데. 어, 나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. 왜? 벌써 살인자라고 했는데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법적으로. 네, 원래 선생님, 무당 선생님들은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? 느끼는 대로? 응, 느끼는데, 아,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잘 빠져나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. 일단은 살인자의 사기꾼이다. 법적인 문제는 잘 내가 솔직히 잘 못 받겠어요, 이거는. 법적인 문제, 이런 거는. 근데 일단 그 정도. 알겠습니다. 네,